부탁드립니다. 잘 부탁해요. 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MC 선배시잖아요. 아, 저는 정리 담당, 채령 씨는 텐션 담당. 어떠세요? 아주 좋습니다. 저 인천에 대해 많이 아는데 이따가 조금씩 알려드릴게요. 기대되는데요. 이따 꼭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윤상 씨에 이어서 우리가 만나볼 분은 누구일까요? 채령 씨? 이분들은 이번 컨셉이 위버걸이래요. 아,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소녀들. 이 뜻 맞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퍼포먼스 퀸이라고 불리던 위키미키가 또 어떤 걸스피릿을 선보일지 저도 무척 궁금한데요. 무대에서 직접 만나보시죠. 쿨. 심스틸러. 더보이즈. 활동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NCT도 많이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언제 활동 다시 시작하시나요? 네, 저희는 이제 다음 주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MC 같이 했으니까 앞으로 무대 뒤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기로 하고요. 네. 네, 자, 이번에는 여자친구 여러분들이 전하는 유쾌한 에너지를 만나볼까요? 함께 하시죠. 정말 백현영이 슈퍼엠으로 빌보드 1위라는 엄청난 기록과 그룹과 솔로 앨범 모두 밀리언셀러에 등극하셨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또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 덕분에 또 그리고 또 많은 전 세계 팬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기록을 또 할 수 있었다는 말, 꼭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었습니다. 깨끗이 닦으시고요. 아셨죠? 네. 네. 자, 이제 두 분의 아티스트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두 분 다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형님들입니다. 먼저 엑소의 대표 보컬 백현영부터 만나볼까요? 네, 인천의 아름다운 가을과 멋진 퍼포먼스와 함께한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채령 씨 오늘 어땠나요? 네, 오랜만에 만나는 동료 가수분들 무대도 너무 반가웠고요. MC 보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무대 위든 팬으로든 잉크와 쭉 함께하고 싶어졌어요. 아, 채령 씨 잉크의 매력에 푹 빠지셨군요. 무엇보다 재민 씨가 있어서 든든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재민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올해 사실 많은 공연들이 취소되고 무대 위에 설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쉬웠는데요. 이렇게 무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채령 씨한테 밝은 에너지도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 11회 잉크 콘서트 MC로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지금 수많은 분들이 잉크 콘서트 온라인 생중계를 시청 중이신데요. 비록 현장에서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12회 잉크 콘서트는 현장에서 직접 관객분들과 만나 호흡하고 소통하고 싶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맞아요. 그때도 우리 잉크 콘서트 MC로 만날 수 있겠죠? 그렇겠죠? 네. 그럼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요. 앞으로도 잉크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있지 저도 응원할게요. NCT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제11회 잉크콘서트. 이제 마지막 무대를 소개해드려야죠. 이분은 말이 필요 없는 글로벌 아티스트입니다. 같은 소속사시잖아요, 재민씨. 재민씨에게 이분은 어떤 선배인가요? 이분은 정말 멋있는 선배시고 정말 연예계 약간 엄청난 선배님이시죠? 네, 재민 씨를 비롯해서 아이돌 꿈나무들이 동경하고 닮고 싶어하는 분입니다. 태민 씨가 마지막 무대를 아주 멋있게 장식해 주실 거예요. 네, 이번에 발표한 솔로 앨범이 세계 32개 지역 아이튠즈 차트에서 정상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마음속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여러분도 태민 씨와 함께 멋진 피날레를 만들어 보아요. 지금까지 NCT 재민 이지 채령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